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뭐 AI든 GPT든 이런 이슈는 많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24인가요? 그거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AI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반영되는 종목들이 좀 탄생을 한것 같아요. 일단 솔트룩스도 AI고 GPT고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얘가 대장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좀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래 구간에 지금 21선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 라인을 좀 지켜줬죠. 일단 오늘 시장이 한번 훅 쳤다가 중동발 이슈 나오면서 또 밀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내일 여기 121선 라인이 이렇게 다시 돌파를 해주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또다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121선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뭐,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121선 같이 못 찍힐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이런 음봉에서 21선을 버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밑에 구간의 지지라인을 여러 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21선에서 걸렸고, 아, 글쎄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단하기 좀 보다는 다만, 우리가 어느 라인을 목표로 좀 잡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37,500원 라인을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매수가 평단이 뭐 31,600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요 라인이겠죠. 22,500원 요 정도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서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고, 뭐 순차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쭉 하고 여기를 돌파했고 눌림 받고 올라갈 차례였는데 시장이 이래서 같이 밀렸다 라고 했을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얘도 빠르게 반등 나와주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게뭐 2차전지 이런 거면은 우리가 저렇게 반등을 보여줄 거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는 못할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얘가 반도체, 2차전지, AI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2차전지가 아니죠? 반도체 AI, 그 다음에 뭐 GPT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허브경제TV가요, 지난주에는요 24.37%, 이번주에는 25% 수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다음주도 무료체험에서 목표 수익률 25%를 세팅을 해놓을 건데,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저희가 수익을 다 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도 목표 수익 달성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뭐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영상을 보면은요, 댓글 밑에 링크가 있고 클릭하면 화면 연결되고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